네, 안녕하세요. 부타TV 운영자 박진우입니다. 네, 오늘의 제가 리뷰해볼 레플리카는요, 2015 시즌, 네, 성남 FC 어웨이 유니폼입니다. 이 유니폼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제 스폰서는 아르볼이고요. 그리고 이때가 아마 성남 FC가 시민구단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진출했을 때였는데, 아쉽게도 16강에서 탈락을 했었죠. 하지만 최초 진출이라는 점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 유니폼을 이제 제가 만지면서 직접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폼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성남FC의 2015년 원정 유니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그 패치 보이시죠? 자, 이 리그 패치는 이제 K리그를 뜻하는 거고, 그때 이제 K리그용 유니폼입니다. 아챔용은 제가 구하고 싶었는데, 아챔용은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구하지를 못했었고요. 일단 윤영선 선수는 사이즈를 보시다시피 110 사이즈를 입네요. 110 사이즈. 네, 110 사이즈를 입고 있고, 그리고 스폰서를 보시면 여기 아르볼. 네, 아르볼 보이시고, 그다음에 이게 성남 FC의 마크죠. 네, 까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롤링 주빌리라는 성남 FC를 후원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기업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채권들을 사서, 그 채권들을 이제 싸게 사서 그빚 구제를 해주는 약간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주빌리 뱅크라고 요즘에는 이제 가슴팍에 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제 챔피언 패치랑 그리고 성남 패치인데요. 이 챔피언 패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14 시즌에 성남FC가 FA컵을 우승하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이게 선수 지급용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재질이 이렇게 비닐로 마킹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마킹인데, 선수 지급용이 아닌 제품을 제가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제품은 이게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는 비닐 제품이 아니고, 이렇게 밑에 보이시는 이 성남 패치 같은 이렇게 자수로 되어 있는 패치인데, 모르겠어요. 왜 이것만 이렇게 자수로 안 하고 마킹식으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무게로 하려면은 그냥 요것 같이, 요것도 성남 패치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아르볼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흰색과 회색이 이렇게 줄무늬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고요. 목에 카라는 이제 검정색입니다. 근데 검정색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색깔 카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흰 유니폼이라다 보니까 이게 목 쪽에 이렇게 때가 타면은 보기 좀안 좋은데, 관리하기가 어렵고, 이게 저렇게 검게 돼 있으니까 생각보다 괜찮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건 긴팔이에요. 윤영선 선수는 좀 긴팔보단 반팔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긴팔. 끝에는 시보리 같은 게 달려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일자로 뻗은 형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마감도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게 전사 유니폼, 그리고 지금용 유니폼의 좀 특징을 알아봤는데, 여기 혹시 빨간 점 보이시나요? 여기에 빨간 점. 네, 이 빨간 점이 가운데 중앙을 잡아주는 거래요. 그래서 승화 전사 유니폼 같은 경우에 전사로 유니폼이 나올 때는, 네, 전사로 유니폼이 나올 때는 이게 이렇게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아, 어떻게 뽑을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뒷면을 한번 봐볼까요? 뒷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여기 어느 선수와 다름없이 윤영선 선수라는 마킹, 그리고 윤영선 선수의 등번호 20번, 여기 옆에 또팔 패치 이렇게 달려 있고요.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요즘 뭐 라리가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본인들 팀의 엄블럼을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이런 게 없어서 약간 조금 아쉽고요.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유니폼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약간 그런 느낌 같긴 한데, 생각보다 입었을 때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냥 무난한 유니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일단 이게 재질이 굉장히 쫀쫀해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이게 재질이 굉장히 쫀쫀한 재질이라서, 선수들도 약간,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저희가 봤을 때그 이렇게
굉장히 쫀쫀한 그런 이탈리아 유니폼이 굉장히 이렇게 쫀쫀했거든요. 그래서 첫 골, 비에리 선수가 첫골 넣을 때 최진철 선수가 쭉 잡아당기는데 그렇게 늘어나는 것 마냥 이것도 약간 그렇게 늘어나는 재질이라서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는 굉장히 이런 유니폼도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태그 달려 있습니다. 여기 태그에 지금용이라고 해서 이거 나이키처럼 뭐 프린팅 탭으로 되어 있진 않고요. 여기 이렇게 취급식 주의사항이라든지 빨래하는 방법. 그리고 아르볼은 회사 자체는 일본 회사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게 몰랐는데 회사가 성남에 있더라고요. 아르볼이라는 회사가 성남에 있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성남에 있는지 잘 모르고 저도 처음에 이 유니폼을 받고서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아르볼이라는 회사를 성남에서 스폰서를 가졌을 때 아르볼이란 이 회사를 제가 처음 알았고 마크는 그냥 이것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즌 이후로 한 시즌 더 나오고 아마 아니구나 한 시즌 더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이 시즌을 마무리로 엄브로로 넘어갔죠. 엄브로랑 계약해서 성남은 지금 엄브로 유니폼을 입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처음으로 리뷰를 해봐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잘안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이런 첫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였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는 모습으로 한발한발 더, 그리고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그 댓글들을 보고서는 답변도 해드리고, 약간 이런 시간도 또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타튜브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유니폼은 이제 또 랜덤으로 제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